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시간입니다. 2006년에 발사된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2호가 세 번째 임무 연장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3년인 설계 수명보다 무려 6년을 더 우주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인공위성의 수명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 해결을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 2006년에 이제 발사됐던 거죠. 네. 이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서 한 1000km 정도 떠가지고 하루에 한 15번 정도 지구를 돌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3만 6천 번 정도 지구를 돈 거죠. 네. 엄청 많이 돌았죠. 네, 엄청 많이 돌았죠. 예, 근데 이 저기도 위성 같은 경우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수명이 한 3년에서 한 6년 정도예요. 네. 근데 이 위성이 지금 이제 이번에 원래 3년을 예정을 했는데 2006년이니까 9년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2년 단위로 임무를 이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그 위성이 갖고 있는 이제 배터리라든가 연료가 있는데 이 수명이 다 했을 것 같으면은 이걸 취락을 시키든가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저기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연료가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수명이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한다든가 또 이제 배터리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 용량이 좀 이제 떨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고서 이제 폐기 처분하는데 네. 뭐 특별한 그 장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에 올라가서 3년 수명 그러니까 목표 시간이 다 끝내고 연장 2년씩 해가지고 올해 7월 달에 이제 연장이 끝났는데 다시 또 2년을 연장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리랑 2호가 이제 더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상에 여러 가지 이 다목적 실용 위성이기 때문에 지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이라든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업적으로 찍은 사진들을 또 팔기도 하고 네. 또 나름대로 수입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가 앞으로 2년 동안 더 우주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수명에 관해서 인공위성이 네. 앞으로 더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의 네. 결정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높은 고도에 있는 이제 정지궤도라고 해서 네. 지상 한 3만 6천 킬로 정도에 떠 있는 그 정지궤도 위성들은 좀 큽니다. 그런 위성들은 이제 그 배터리 수명보다는 연료 자체가 중요한데 네.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연료보다는 그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태양 전지 그 때문에 이제 수명이 결정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2년 더 활동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명왕성 주위에서 새로 발견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위성이 케르베로스와 스틱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발견된 명왕성의 새 위성 P4와 P5의 이름을 인터넷 투표에 붙여 많은 표를 얻은 두 이름을 승인했습니다. 명왕성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새 위성들의 이름도 신화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뽑힌 케르베로스는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개의 이름이고 스틱스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의 이름입니다. 별별 뉴스 오늘은 명왕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2006년 행성에서 퇴출된 명왕성 기억하시죠? 명왕성은 모두 다섯 개 위성이 있는데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발견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위성에 공식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인가요, 교수님? 네, 명왕성 그 브루네스타죠. 네. 네, 원래는 그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이었는데 네. 2006년에 이제 그 회의에서 네. 얘는 너무 작다. 그래서 행성이 아니다. 해서 이제 외행성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행성 분류로 이제 지위가 떨어졌는데요. 네. 이 명왕성의 원래 이름이 하데스, 플루토잖아요. 네. 그 지옥의 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위성, 이 행성에 관련된 그 주변을 도는 위성들은 그 본래 행성의 이름과 관련된 신화 속의 주인공들로 이름을 붙여요. 아, 그러니까 명왕성 자체가 하데스, 플루토, 이 지하 세계의 왕이니까 뭔가 이제 죽음, 어두운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강하네요. 그런 위성들로 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위성이었던 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그 이제 그 벳사공
그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닉스라고 해서 밤의 여신이에요. 아, 밤의 여신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세 번째 거는 히드라라고 해서 머리 아홉 개 달린 괴물입니다. 네. 바다뱀인데 네.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괴물뱀. 나쁜 이미지죠. 네. 그래서 이제 2011년과 12년에 발견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위성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를 그 나사에서 올 2월 달에 이제 12개의 후보를 놓고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서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 두 개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스틱스라고 해서 지하 세계를 지상과 2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강 이름이에요. 아. 네, 스틱스라고 네. 하는 지상과 그 지하 세계 죽음의 강인 거죠. 스틱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하나는 이제 케르베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하 세계를 지키는 개의 이름입니다. 아, 네. 그 만화 영화나 이런데 보면 신화에 보면 지하 세계 앞에 상당히 음흉하게 생긴 그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어요. 무서운 네. 그 개의 이름이 케르베로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하 세계를 지키는 개의 이름 케르베로스하고 그 다음에 지하 그러니까 저승과 연결된 강의 이름. 그 스틱스가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름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역시 들을 때마다 뭔가 이 어둡죠. 그리고 좀 음흉한 의미가 가시지가 않네요. 뭐 요즘 같은 여름 남양 특집으로 해가지고 네. 이 명왕성, 이 플루토의 이름과 관련된 그 이름들 뭐 캐론, 그 다음에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 이 정도 들으면. 아마 더위가 좀 가실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름과 관련해서 좀 어두운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네. 교수님 말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 그리고 이 달을 지켜보는 위성 에라로. 에라로가 날아간 지도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달이 가진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에라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봐야겠죠? 네, 와 영상을 보니까요. 화질도 너무 좋고 아, 또 정말 예쁜데요. 아, 교수님, 이 에라로가 발사 4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달 탐사 위성 에라로가 2009년에 발사돼서 벌써 4년이 됐네요. 네. 아, 근데 달은 역시 볼 때마다 와, 정말 너무 감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볼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천체가 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에라로 같은 경우에는 달 표면에서부터 한 40km에서 70km 정도 네. 굉장히 가까운 거죠. 네. 그 정도 높이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한 50cm 정도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그렇군요. 1m가 안 되는 구별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정말 달에 가가지고 아, 직접 그 우주선을 타고서 듯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네. 근데 별로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더울 땐 굉장히 덥고 추울 땐 영하 100도 이상 내려가고 네.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이 에라로가 가가지고 이제 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에라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달에서 물의 흔적을 찾는 거였거든요. 네. 달의 극지역에서 그 물 분자의 그 흔적을 발견해낸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아폴로 탐사선이 갔던 착륙선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착륙선의 모습도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 에라로가 이 달을 돌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이 아폴로 탐사선이 1972년에 갔다 오고 나가지고 네. 벌써 한 40년 가까이 인간들이 달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에라로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2020년경에 인간이 다시 이제 달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거 6번의 달 탐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달 탐사를 통해서 이미 달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됐고 네. 이제 필요한 거는 사람이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가서 살기 위한 마지막 정보들을 에라로가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 에라로가 달에 간 지 4년이 됐고 이렇게 네.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내오면서 인간의 달 정착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이지 영상을 보니까요. 이게 에라로가 수집한 정보를 보니까 정말 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네, 꼭 가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별의 색깔을 보면 별의 네모를 알 수 있다. 정답은 온도.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별은 다양한 색으로 빛나고 있는데요. 이 색으로 별의 온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은 대부분 하얗게 빛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별마다 색깔이 다르나요? 네, 그러니까 별을 자세히 볼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이니까 이제 시골에 이제 산이나 바다를 갈 일이 많죠. 네. 누워서 하늘을 보시면 이 별마다 색깔이 조금씩 튀어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노란빛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어떤 별은 약간 노랗고 또 어떤 별을 보면 약간 또 오렌지색으로. 네, 또 약간 붉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별은 약간 파란기가 돌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별마다 색깔이 틀린 것은 온도가 틀리기 때문이거든요. 별의 온도가 다른 그렇죠. 건가요? 가스레인지 많이 이용하시죠? 네. 가스레인지 틀어보면 이제 빨간불이 나올 때가 있고 파란 불이 나올 때가 있죠. 네. 어느 게 더 뜨거울까요? 빨갛게 나올 때가. 네, 둘 다 뜨겁거든요. 근데 둘 다 뜨거운데 네. 많은 분들이 빨간색이 굉장히 뜨거운 색깔이다. 네. 이런 색깔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빛마다 다 색깔이 틀린 게 온도가 틀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빛이 빨간색이에요. 보통은 빨간색의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이 빨간색을 입으면 따뜻해 보이긴 하죠. 네. 하지만 파란색으로 갈수록 더 온도가 높고 빨간색의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파란 빛이 나오면 가장 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겁니다. 빨간 빛이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수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온도 재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예, 이 가시광선 중에서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그래서 빨간 빛보다 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그 빛을 갖다가 빨간색 다음에 있는 빛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제일 에너지가 높은 빛이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높은 빛을 자외선이라고 하고 자외선 위쪽이 이제 X선, 감마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빛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빛들이 결국 온도가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의 색깔이죠. 별의 중심의 온도는 다 천만 도가 넘어요. 천만 도 엄청난 것이죠. 엄청나네요. 예,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나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중심의 온도들이 표면에 오면서 많이 식었겠죠. 네. 그래서 표면에 오면서 이 태양은 노란색 별이에요. 한 6000도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붉은색 별들은 표면의 온도가 한 3000도 정도 하얀색 별들이 한 1000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제일 뜨거운 별들이 이제 파란색 빛이 좀 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 별들은 한 2만도, 3만도 이상 됩니다. 표면의 온도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별에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적당한 온도. 그래서 생명체가 살려면 이렇게 적당한 온도가 있는 이 온도가 되는 행성 같은 경우 되는 거지 네. 이 스스로 타는 스타 별 속에서는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별들의 색깔을 보면 온도를 알 수 있다. 네, 이제 여름 휴가 많이 떠나실 텐데 밤하늘의 파란 별, 빨간 별 구별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태영의 생활 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소개해 줄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13일이 초복이었죠. 네. 네, 초복. 근데 이 초복, 중복, 말복 뭐 하시는 날입니까? 삼계탕 먹는 날 아닌가요? 아, 삼계탕 먹으셨습니까? 네. 이 서양에서는 이 초복, 중복, 말복, 여름에 가장 더운 날을 가리켜서 이제 더 도그스 데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개의 날이라고. 네. 그래서 왜 웃으십니까? 뭐 이상한 음식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상한 음식 먹는 건 아니죠? 네. 서양에서는 별 중에 제일 밝은 별이 그 큰 개 자리에 있는 시리우스라는 별이에요. 아, 겨울철에 네. 보이는 별인데 네. 겨울철에 보이는 별이니까 해 옆에 올 때가 여름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해도 뜨거운데 제일 밝은 별이 그 옆에 오니까 더 더워진다. 그래서 큰 개 자리에 있는 시리우스 때문에 더 더운 날. 그래서 더 노그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개 잡아먹는 날이 아니라 개 때문에 더운 날이 더 노그스데이예요. 근데 언제가 초복이고 중복이고 말복인가 그렇게 궁금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죠? 네. 쉽게 아는 게 뭐냐면 그 하지라고 있죠. 네. 6월 한 21일경이 하지인데 하지에서부터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초복이 옵니다. 아. 그리고 초복이 오고 열흘이 딱 지나면
중복이 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3일이 초복이니까 23일이 중복이겠죠. 중복이겠네요. 그리고 말복은 중복 다음에 어떤 때는 열흘, 어떤 때는 2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우에 따라 틀리는데, 그래서 초복과 중복 사이는 무조건 열흘이에요. 근데 그 경우가 왜 다른지. 왜 다르냐? 기준이 뭐냐면, 초복과 중복은 하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 기준으로 하고, 이제 말복은 하지 다음에 오는 24절기가, 24절기 중에서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입추라는 거예요. 입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복 다음에 열흘 동안 올 수도 있고, 20일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복, 중복, 말복, 이 복자라는 게 뭐냐면 무슨 복자 같아요? 복복자. 아니에요.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그러니까 복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더위에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이 복날 속담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어요? 글쎄요. 갑자기. 저는 잘 모르죠. 예, 예.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 복날, 그러니까 이 삼복 때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얼마나 더 귀찮으니까 입술에 보는 밥알도 무겁다는 거예요. 네. 또 이런 말도 있고, 또 이제 그 삼복철에 개털 모자. 아, 삼복철에 개털 모자. 삼복철에 개털 모자란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더운 복날에 개털 모자. 무슨 뜻이겠어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너무.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그런 물건들을 삼복철에 개털 모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이 초복과 중복 열흘 사이에 오는 거고요. 아, 대략 이제 하지가 지나고 나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초복이 오고, 딱 열흘 지나서 중복이 오고. 그러니까 13일에 초복에 고기 못 드신 분들 23일에 중복 오니까 네, 언제라고 그때... 혼동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복은 23일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열흘 내지 20일 걸립니다. 네. 예, 그래서 말복은 꼭 7월 초순에 이 입추가 있기 때문에 7월 중순쯤에 말복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삼복도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은 이제 초생달에서, 이번 주가 이제 초생달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16일이 상연이 되는 날이에요. 아, 상연. 네. 자, 이 어려운 퀴즈입니다. 네. 오른쪽 반달일까요? 왼쪽 반달일까요? 저 알아요. 예, 뭐예요? 오른쪽 반달이요. 아, 예, 역대 그 이 별별 이야기 MC 중에 상당히 그 뛰어난 분이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앞에 분들이 뭐라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이 상연, 커지는 달들은 오른쪽부터 커집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반달 상연달이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연달은 난 12시경에 떠가지고 밤 12시경에 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당분간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저녁하늘에서 이 달 오른쪽으로 반달 볼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반달 구경하시면서 이 더위를 잊기 바랍니다. 달이 오른쪽으로 커져가는 현상을 잘 관찰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